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어, 다음 내용들은 루시안이 살던 시대에 널리 유행하던 신학적 경향들을 간단히 요약하고 어, 그 루시안의 사역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개관한 것입니다. 자, 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학입니다. 어, 루시안에 의해서 창설된 안디옥 학파가 발전시킨 신학 체계는 참으로 진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 교황권의 모든 세력이 이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신학 체계가 그 모든 공격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어, 교황권 또한 광야교회와 종교개혁 둘 모두에게 도전을 받은 한 거대한 신학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양의 아닌지를 추구하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안디옥의 신학 체계는 매우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학은 영국에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또한 어, 트루키스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교황권의 신학도 역시 어, 현지한 신학이었습니다. 이 신학이 퍼져나간 두드러진 경로에 대해서는 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 숫자가 진리에 대한 최종 증거는 아닙니다. 한 예로서 어, 세상에는 부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수백만은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 진짜 성경이냐 가짜 성경이냐는 부분입니다. 자, 루시안과 그의 학파는 명확하면서도 완전한 성경을 수집하고 편집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을 한 권씩 모은 것이었습니다. 어, 제롬이나 에라스무스, 루터 등과 같이 널리 알려진 저술가들, 그리고 어, 19세기의 존 윌리엄 브로건과 펜톤존 어, 안토니 홀트, 그리고 어, 뭐, 이들 모두는 어, 친구이든지 아니면 반대자들인지, 반대자들인지에 상관없이 루시안이 이 세상에 공인본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인본 신약성서는. 종교의 어, 종교 개혁 시대에 탄생한 모든 중요한 교회들이 채택한 본문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들 중에 그 어떤 교회도 루시안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신약 본문을 채택하지 않은 교회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루터파 아니면 칼빈파 성공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뭐 해준교 그리고 어, 재림교 등과 같은 교회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자, 반면에 교황권은 이 세상에 불명확하고 불안전한 성경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계에서 요한계시로까지의 책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위에 언급한 어, 교단들이 정경으로 여기지 않는 일곱 권의 다른 책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 교황권의 라틴 벌게이트판은 공인판이 원본으로 쓴 신약 본문과는 전혀 다른 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 또한 종교회의 법령들과 그리고 교황의 교서들이 성경의 책들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져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어 로마 천주교회는 아직까지도 성경을 만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위에 둡니다. 어, 카디날 기본스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하는 믿어야만 하는 모든 진리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네 번째 진짜 사본과 가짜 사본 루시안이 이 세상에게 전해준 본문은 어느 점으로 보나 순전하고 정확한 본문이었습니다. 에, 물론 그의 대적들까지도 루시안의 것보다 더 오래된 신약 성경은 없다는 것과 어, 다량의 신약 사본들이 어, 이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까지의 정경과 오리게네 사본들의 근간 7권의 외경서들. 이제 제롬에 의해서 편집된 그 외경서들이죠. 외경서들을 포함하고 있는 로마 천주교의 본문은 오류 투성입니다. 이제까지 수천을 헤아리는 이 오류들이 천주교와 비천주교의 저명한 저술가들에 의해서 발, 발견되고 제시되어졌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제롬이 논쟁을 좋아하는 신학자였, 신학자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가 자신의 선입관을 그의 번역에 포함시켰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안디옥의 신학은 십계명의 구속력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교황권의 신학은 십계명을 변경할 수 있는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대속주의며 보정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안디옥의 신학은, 어,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어,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교황권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도 가르치지 않고 과거에도 가르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대속이라는 용어가 교회 규정집에는 명백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용어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표현하는데 쓰일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대속을 부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안식일인데요. 어, 시리아와 동방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 시대로부터 여러 세기에 걸쳐서 넷째 개명의 안식일로 여겨져 온이 토요일을 계속해서 준수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로 낙인 찍, 그들을 유대주자들로 낙인 찍는 일은, 어, 여기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자, 교황권은 항상 넷째 계명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신성하게 하는 일을 어~ 일요일을 준수로 대체하고자 노력하고 애써왔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 603년에 어~ 적거리수도가 와서는 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적거리수도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정치와 종교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 사도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어, 주로 시리아 신학에 의해서 존속되어온 교회 조직은 단순하면서도 복음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본질적으로 어, 정치와 종교의 연합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황권은 어, 교황권에 의해서 발전된 교회 조직은 성직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역사 전반에 걸쳐서 정교 연합을 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 교황권의 모든 세력들은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에, 그런 그룹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제 어, 루시아는 어 콘스탄틴이 정교연합을 완성시키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서, 어, 이 콘스탄틴의 제국 기독교를 괴롭혔습니다. 자, 루시안이 후세에 남긴 유산을 광야교회가 그품에 끌어 안았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서, 어, 카톨릭 사제들은 헬라우 섭득에 대하여 심한 적개심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에 대한 지식은 그것이 시리아든지 이탈리아 북부든지 혹은 켈트족들 사이에서든지 동방 지역들에서든지 상관없이 어디서나 광야교회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느 곳에든지 참 믿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루시안에 의해서 확정되고 번역된 신약 성경을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은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의 동의 털 때까지 계속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교황권은 점차로 그 세력이 커져가면서 동시에 점점 더 독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자, 신약 기독교의 모형을 충실히 따르는 교회들은 루시안의 지도력을 따르면서 자신들이 서 있는 터에 대해서 더욱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처음 한일 중에 하나는 루시안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찾아서 확보한 후에 그것을 개혁교회의 기초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편 그 강력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처음으로 열린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의 세계회의였던 트렌트 종교회의가 이 트렌트 종교회의가 우선적으로 한 일은 루시안의 본문을 비난하고 어, 그리고 제롬의 벌게이트판 그것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롬의 벌게이트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어, 말씀드렸듯이 어, 이 루시안의 에, 본문을 반박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라틴 불게이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자기들이 라틴 불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줄곧 그것을 믿고 간직하며, 신앙심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왔던 그 본문을, 지금은 올드 라틴 불게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은 잘 구별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이제 그 올드 라틴 벌게이트를 뒤로 밀어 제치고 만들어진 제롬의 벌게이트판을 로마 카톨릭은 아주 강조하고 있고, 그것으로서 지금 보존된 성경들을 막 개조하고 변질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자, 사실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후에 개신교 교단들에 의해서 비성서적인 것으로 간주된 교황권의 모든 가르침과 결별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또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 정교연합이라든가, 그리고 의식주의, 그리고, 어, 계급적 성직조직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개신교회는, 어, 교회가 광약교회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계획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그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루시안의 생애와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안은 그의 생애와 알렉산드리아의 오류에 대한 그의 반대를 통해서 그가 십계명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소멸시키는 삼위일체에 관한 그 어떤 교리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가 교회의 영감, 영감성을 성경의 영감성보다 더 높이 높이려는 그런 가르침은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어, 그가 십계명을 어,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분리하는 그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 루시안은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루시안의 생애와 원칙이 여러분의 생애와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루시안이 우리에게 남겨진 어, 기념비가 있습니다. 루시안은 그의 명성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울 필요가 없는 세계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동상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카톨릭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가 동상을 통해서 성인 숭배로 이어졌으나 루시아는 그런 것을 강력히 거부했던 인물입니다. 자, 공인판 성경, 그러니까 리시버드 텍스트라고 하죠. 이 공인판 성경이 우리에게 전개되어, 전례되어 온 것과 지난 여러 세기 동안 그 성경의 그 성경이 어, 끼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향력만으로도 어, 루시안은 어, 우리에게 위대한 기념비로서 남기에 충분합니다. 자, 어, 대동방 교회로 하여금 복음적인 어, 사고를 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한 루시안의 영향력은 어, 그를 그를 위한 또 하나의 기념비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것인데, 바로 이 손이 교회의 긴 광야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남아 있게 될 거룩한 약속들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세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루시안 그리고 루시안이 살던 그 루시안이 하나님 말씀을 보급한 시리아 교회와 루시안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사도들이 죽은 후 100년에서 150년 이후 그리고 로마 카톨릭 콘스탄틴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정교연합을 이루었던 313년 이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터틀리안이 영혼 지옥설을 끌어 들어와서 이교 철학의 그런 사상을 끌어 들어와서 기독교에 혼합시켰고 그리고 오리겐이 유네설 사상에 있는 영혼 선제설 그리고 영혼 불멸설 그리고 어 이 윤회설 사상, 그리고 성경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아주 안 좋은 잘못된 신학 체계들을 만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유아 세례라는 것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그래서인지 죄를 회개하고 매일 죄를 이기는 삶, 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계속해 오던 그런 것들의 가르침들이 희석되게 되고, 정말 어, 믿음으로써 어, 신자들만 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신자들만 침례를 받던 그런 것들이 이제 물 뿌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 신앙심이 없고, 또는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고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했던 그런 것들이 탄생하든 아주 격동기에. 존재하든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루시안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전해주는 그런 진리들은 아주 매우 크고 우리가 연구해야 될 매우 귀중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들어본 이 교회사가 여러분이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신학교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그 교회사를 봤는데 신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을 해서 내가 의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신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르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았죠. 하나는 루시안과 시리아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을 통해서 전해진 진리의 부류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이교의 온갖 가르침들을 철학들을 섞어서 가져온 전통들을, 전통들을 더 높이는 그런 계열의 로마 카톨릭의 사상과 두 가지가 맞서서 싸워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육신적으로 성리한 것들은 뭐냐면 정치와 연합한 종교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루시안의 모든 저작들도 거의 소멸되고 없애버리게 되었던 것도 바로 그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없애졌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가 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서 다음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